안녕하세요. 키네마스터에서 동영상에 들어있는 오디오, 즉 동영상의 음악을 제거하고 삭제하고 자기가 원하는 다른 음악, 다른 오디오를 넣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제가 이러한 동영상을 현재 화면에 가져왔습니다. 타임라인에 가져왔어요. 플레이한 해볼게요. 플레이는 이걸 터치해서 하는 거죠. 자, 터치하면 이런 행진곡이 자, 스톱하고요. 자, 이런 행진곡이 이 동영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행진곡 이런 오디오를 없애려면은 먼저 타임라인의 이 동영상을 선택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선택은 툭 터치하는 겁니다. 툭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이렇게 노란 선이 가장자리에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보면 이런 메뉴가 생겨요. 이런 메뉴 중에서 믹스를 터치합니다. 믹스를 터치합니다. 믹스를 터치하면은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이런 아이콘이 있고 100%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볼륨이 100%다. 이 동영상의 볼륨 오디오가 100%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00%를 아래 내려서 0%로 해도 0%로 이렇게 갖다 놔버리면은 소리가 나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0%로 하도 이 음악을 오디오를 소거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간단히, 더 간단히 한번 100% 그대로 두고서, 이건 그대로 두고서, 요 위에는 이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툭 터치하면요. 이렇게 옆으로, 삑, 이렇게 옆으로, 이 사선으로 빨간 선이 쳐지죠. 이렇게 해도 음이 소거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서, 제일 위쪽에 있는 뒤로 가기 화살표 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자, 플레이를 했습니다. 소리가 안 나죠? 이와 같이 음을 제거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음을 넣고 싶으면은 오디오, 음악 넣고 싶으면은 오디오를 터치합니다. 오디오를 터치한 다음에 왼쪽에 보세요. 왼쪽에 여기 음악이 있고 쭉 있는데 자기의 음악은 제일 밑에 가면은 폴드라고 있어요. 이 폴드를 터치하면은 자기가 카톡에서 설정한 폴드가 쭉 나옵니다. 음악이 들어있는 폴드가 쭉 나와요. 저는 여기서 NR, No Copyright라는 뜻으로 NR이라고 제가 써놨어요. 이걸 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나는 지르박 경음악 이걸 터치해 보겠어요. 자, 이 음악을 자기가 원하는 음악을 가져옵니다. 뭘 터치해도 돼요. 이렇게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플러스 있죠. 이 음악이 선택되면 이 색깔이 빨갛게 되죠. 여기에서 플러스를 누르면 음악이 타임라인이 가져와집니다. 플러스 터치했어요. 그러면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음악이 왔죠. 이렇게 음악이 옵니다. 그리고 나서 우측에 상단에 X를 눌러서 닫습니다. 자, 그러면 플레이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음이 바뀝니다. 지금까지 동영상의 음을 제거하고,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음악으로 오디오로 바꾸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